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해드린 소식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거침없는 말로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 군인들 세리에게 거침없는 말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인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선지자적인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분류를 넘어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본처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의 처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된 행동을 고발했으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세례 요한의 입을 봉하려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권력자들이 대부분 멸망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멸망하는 원인은 주어진 권력으로 나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담대하게 일들을 벌입니다. 따라서 권력자들이 멸망받는 주 원인은 부여받은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기가 행동한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뭉개면서 죄를 지적한 사람을 권력을 이용하여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지적받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텐데 종처럼 거듭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숨기거나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숨기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죄를 가중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고 해서 다 헤롯 안티파스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같은 왕도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 큰 죄를 범했지요.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짝꿍들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만을 읽으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을 보통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옛적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지역 이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좀 설명해 드리고 여기 나사렛도 나오고 스불롯,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입니다. 베들레헴이 그 밑에 있고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거슬러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여기
바로 뒤편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는 당시 그 지파별로 땅이 분계되었는데 그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쪽이고 스불론 지파가 땅 차지하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일컬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역을 아시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유대 지역, 유대 지역. 이 지역이라고 하면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큰 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근데 이쪽 여기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두 지파가 있잖아요. 이 지역을 일컬어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불러시되 선지자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9장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인데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지. 아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주위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방박사와 같이 경배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내가 왕인데 어디 또 왕이 태어난다 그래 그 왕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게 돼요?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셔서 조금 거기서 그 아기 시절을 보내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시게 되는데 그때 가시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할 시점에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에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거기에 가서 사시게 돼요. 근데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총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들 이렇게 섞여 사는 그리고 좀 천대받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사야가 알고 예수님이 그쪽에 가시겠다라는 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가 부리는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어 감옥에 간 그 시점인데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바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또 유대에 좀 머물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시점에 가버나움까지 가게 되는데 마태는 네, 그때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여기 2절 말씀이 여기 보면 흑암에 제가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이 가버나움은 과거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었음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어느 날 이후에 어둠을 밝혀주는 큰 빛으로서 그곳에 가게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이들에게 빛으로 가셔서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입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마태복음 3장을 설교하면서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달콤한 이야기, 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선포되는 거 그리 이렇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 또한 너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 지역 스불론 지역 납달리, 갈릴리, 호수를 주변 변역으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참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가셔서 빛을 바라며 주 앞으로 돌아오고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를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선교 본부로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을 보면 그쪽에서 또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사역을 펼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얽매여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주년을 맞이하면서 죄로 어두운 곳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다른 곳의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는데 가버나움 지역에 가셔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발췌해서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저도 조금 그런 점을 하는지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일날 뭐하냐 뭐 이렇게 저기 하듯 할 저희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나오는 부분,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외쳤던 그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건 정말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평화롭고 은혜로 충만한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곳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보실 때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그렇게 무지하게 사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바로 알고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거나 현재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마약에 취해서도 이것이 천국이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사람들도 천국을 말하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고 절제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고 해요. 술병 모습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음료수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참았던 술, 또 이렇게 몰래 숨어서 마셨던 이렇게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술이 좋은가 봐요. 그런 것 보면.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천국에서의 술은 취하지 않고 두통이나 구토도 없고 또 소변도 자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절제했던 욕구도 천국에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곳입니다. 천국의 뜻을 살펴보면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 제가 지금 NIV를 보니까 여기 NIV에가 어떤 데는 여기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돼 있고 어떤 NIV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has come near 온 곳입니다. 완료. NIV인데도 두 가지를
어여쁜 우리말로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비전으로 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고 있잖아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거부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통치에 순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 통치는 주일날 교회에 가라고 하지도 않고 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뭐 해를 가하거나 또 간다고 해서 상을 주거나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왕 통치에 따라 주일날님께 나와서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호흡이 멈출 때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전에 절제되었던 욕구도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고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전에 듣기는 이슬람교에서는 순교를 하면 그 즉시로 천국에서는 아주 예쁜 여자들이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두려움 없이 눈을 감고 뭔지 모르고 예, 딸을 감고도 이렇게 해서 덤벼든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저 요한계시록 뒷편에 나와 있죠. 그곳에 근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살면서 그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삽니다. 그러한 자들이 땅에서 참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대로 산 것 같아요. 저는 살면 살수록 그것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살고 온 거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잘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되고, 약한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또 하는 그거, 그러니까 복 받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인 줄 알았는데, 지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운행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외에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전의 삶과 달리 나를 다스리는 왕을 바꾸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 잘못됐던 것들 내어놓는 것 회개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면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며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시작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 이전에 따랐던 이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은 지금도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성을 띠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최고 활동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많은 활동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이상의 관계로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를 유지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분께 내 사정을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하나님을 알고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가로막힌 것은 죄였거든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또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단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누르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해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올해 코스모스 씨를 사다 뿌렸습니다. 아, 그런데 꽃이 피었어요. 신기합니다. 조금만 씨를 갖다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제가 생각했던 이전에 보았던 코스모스 꽃이 그런 거 하나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소한 것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여지고 조정되어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찬양하고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찍 경험한 자들에게는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책임감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회개의 과정을 통해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관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였고 다른 어떤 존재가 나의 주관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미련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어렸을 적 이웃 동네에 가서 과일 따먹은 거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감입니다. 그것도 회개감의 하나였거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지 내 삶의 주관자로 보시지 않고 살았던 것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금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전에 그랬는데 그게 생각해보니 너무 잘못되었던 것이네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네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살았네요. 이제 알고 보니 큰 잘못을 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변치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성을 띠면서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려다가 골탕 먹은 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올 때는 물리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물리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을, 사탄이 아주 엉뚱한 말을 한 겁니다.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건 엉소당쳐도 아는 말입니다. 사탄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을 했나? 사탄아 물러가라. 휘파하게 사탄아 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시험이 올 때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휘파하게 사탄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탄을 물리친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 앞에서 사질지라 라고 기약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진정한 천국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고 또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